안녕하세요, 브라이시입니다. 오늘은 얼음 낚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날씨가 참 좋고요. 주말이라 육금 나오는데 괜찮습니다. 눈이 좀 많이 쌓였어요, 주변에. 자, 한번 가보죠. 자, 아이스 낚싯대는 한 3개 정도 넣고요. 옆에 아이스 텐트, 얼음 뚫는 아이스버거, 엔진, 난로랑 몇 가지 넣습니다. 자, 출발해보죠. 날씨는 좋습니다. 가기 전에 팀 홀튼에서 커피 한잔 사가지고 가겠습니다. 와, 오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한 마리가 지금 잡힌 것 같습니다. 보여요, 보여요. 보여? 하이쿠. 오, 오 마이 갓. 오씨. 오, 너무 커. 상당히 큰데? 와, 상당히 큽니다. 자, 버그테일을 빼고 처음으로 비행기를 한번 해보죠. 비행기 어떻게 생기는지, 태어나서 처음 봤는 비행기. 자, 물속으로 떠봅시다. 비행기. 자, 한 마리 가져오세요. 한 마리 나오더니 한참 소식이 없네요. 이제 점심도 먹고 난로도 피워놨더니 이 엄청 뜨겁네요. 이 안에 밖에 한번 나갔다 오겠습니다. 지금 이 안에는 바람이 밖에는 엄청 세게 불어요. 눈부셔. 오랜만에 나왔더니 저쪽에는 지금 마을입니다.
바람이 꽤 불지만 저쪽이 아이스버그를 쳤어요. 여기 키퍼비라고. 아, 고기가 물면은 이렇게 바짝 방울이 올라옵니다. 설치해놨습니다. 이렇게 분양하면 스키도 투나라. 아주 시끄럽게 난리네 저것들. 신나겠습니다. 한 녀석도 오네.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? 안 보이네. 안 보네. 날씨가 뭔가 됐습니다. 오늘 큰 성과는 아닌데 그래도 구멍뚱이 파고 치우고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. 저쪽에 사람